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시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우리 시장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변동성도 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큰 그림 좀 그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전일 이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이 국내 시장을 전일 이제 미리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이슈가 장중에 반영이 됐는데 하락이 좀 커졌다가 다시 하락을 줄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시장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또 밑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회복력이 굉장히 좀 좋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좀 초고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내 경제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살펴봐야지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로는 무역 적자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무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한 20일 정도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13.1%가 증가를 했고요. 연초 이후 누계로 본다 그러더라도 14.4%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2월보다도 뭐 크게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단가에 좀 민감한 이 석유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56% 신장한 것을 제외한다라면은 이 주류 품목들의 이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석유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품목 1위가 반도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승용차인데요. 반도체와 승용차 본다라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해서 22.5%, 승용차 같은 경우는 1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가전제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부분들도 6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 신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산업활동의 정상화가 우리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와는 사실 크게 관계없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병목현상이 해소되면서 수출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죠. 유가가 사실은 90불 이상이다라는 부분이 뭐 높은 유가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이 뭐 조금 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들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수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 유가와 상품 가격 상승에도 쉽게 전환이 되지만 경상 수지에서는 적자 전환이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상으로 따진다라면은 이 유가가 거의 200불 가까이 돼야지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는데요. 뭐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이런 유가가 됐지만 경상 수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만큼 수익을 보느냐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수익을 보느냐를 따졌을 때에는 뭐 지금 유가도 충분히 이 좋은 감내할 수 있는 자리다.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와 통화정책까지 좀 본다라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죠. 7.5% 이상 올라가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3월에 50bp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는데 우리나라 1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6% 올랐습니다.
작년 11월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3.8%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3%가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본다라면 3.2% 정도 이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3%가 좀 넘게 3.2% 정도를 감안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적정 금리가 1.85%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금년에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1.75%입니다. 이 두 번 정도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번이나 두 번이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조금 이 보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3.2%를 감안했을 때 1.85%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 더 오르면 1.75%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75%인 현재의 컨센서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추가적으로 이 더 악재를 받기에는 지금 정도의 금리는 좀 적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실적보다는 환율입니다. 원화가 굉장히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빨리 국내 시장을 매도하고 자금을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기 때문에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식시장 좀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원화의 자체, 원달러 환율 자체도 1190원에서 1200원 사이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 변동폭이 10원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얇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병산수지를 따져본다라면은 안정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낮은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전에 이 전을 생각하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은 주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들, 뭐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들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카지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크게 그림 그려주셨는데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